장관 퇴진하라. 헌법국민 노동기부센터라.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부당한 탄압의 희생자인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커녕 해직교사들의 존재를 이유로 해서 전교조 전체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제법적인 기준에 맞지도 않고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일반 노동조합법에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부당성을 누차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입니다. 해직교사들이 법적 투쟁을 거쳐 대부분 복직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제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를 밀미로 아예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는 막장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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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